정진상 씨입니다. 누군지 기억하시죠? 대장동 키맨 정진상 씨를 이재명 대표가 대표실의 주요 직책으로 기용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상 씨,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변호사 시절 사무장의 인연입니다. 굉장히 길고 긴 인연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 지난 대선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루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잇는 인물이다. 그리고 유동규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전화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지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명실공히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때 당시에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측근 정진상 씨와 유동규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긴밀히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검경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이재명 대표가 방어선을 구축한 거 아닌가라는 민주당 당내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 이 정진상 씨가 언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동규가 9월 4일 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전화로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관광.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상의하고 있죠. 보고 받으셨단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네.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그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 사퇴하시겠습니까? 특검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당시에도 논란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유동규 씨에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후보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혹시 측근 정진상 씨를 통해서 보고받은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 유동규는 나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인했었지만, 정진상, 진짜 측근 정진상 씨와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 위증 의혹까지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정진상 씨를 당 대표실의 주요 직책으로 기용을 한 겁니다. 박용진 의원님, 대단한 신뢰 관계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 오랜 시절 같이 해온 사람이라서요. 아마 정치를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혹은 어떤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책임자가 되고 나면 그 조직을 전체를 본인이 다 직접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이제 조직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대표 비서실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대표와 의중이 상당히 이제 잘 맞고 또 여러 그 능력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팀워크 확인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요. 당을 운영해 나가는 사무총장, 뭐 전략기획위원장 혹은 민주정책연구원 예.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당 운영과 관련된 자리는 오히려 예.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 배려를 하지만 그 대표실, 대표 비서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장이라든지 혹은 정무조정실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네. 본인이 오랫도록 믿고 신뢰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을 주로 쓰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사만 놓고 보면 문제없는 인사인 것 같은데, 이걸 계기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의 경기도 국감 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의아스럽네요.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정말로 측근인, 이렇게 당대표실에 신뢰를 받을 정도로 기용된 정진상 씨가 유동규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를 한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 정진상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그래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고 한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로 보여지십니까? 박윤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시기에 네,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저도 역시 가정을 전제로 한 네. 네,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올라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 본인의 뭐 답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까 우리 국민의힘 그 쪽의 국회의원님들께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실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뭐 어땠다는 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아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더 치고 들어가지 못한 것 예. 같아요. 이제 지금 논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여러 논란의 한 중심에 있었던 정진상 전 부실장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 측근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된 실력 그리고 검증된 신뢰관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논란의 한복판으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뭐 범죄 사실과 연루돼서 정진상 전 부실장이 뭐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되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논란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는 당시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겠냐, 없지 않겠냐라는 박용진 의견인데 김연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진상 지금 뭐 정무조정실장에 오신다는 분은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부터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일 때는 사실은 왕실장으로 통했습니다. 왕실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 왕실장을 통해서만 보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뭐 저는 이재명 지사의 모든 사생활과 공적생활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이 서로 여러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진 의원 말씀대로 믿을 만한 사람 또 자기와 오래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을 뭐 정무조정실장으로 앉히는 거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께서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그 발언이 유효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무에도 본인과 관련된 또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재명 당대표의 혐의 사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이분을 다시 끌어들였다는 얘기는 예. 저는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민주당 전체 조직의 사법 리스크로 확진되는 첫 단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 민주당 자체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저는 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번 선거법 위반에서도 선거 보전비를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커지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의 일도 걱정이 됩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